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 호남 민심뿐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 사실상 우리가 좀 궁금한 점들, 그리고 양양자 최고위원님의 근황, 그리고 요즘 어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변화된 어떤 게 들어오시고 나서 나는 변화가 있었나? 궁금한 것들 오늘 제가 질문지를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요. 질문지를 안 보여드립니다. 그건 질문보다도 그냥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 중간중간에 질문하지 마시고 이따가 시청자들의 질문을 직접 이 채팅창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대답을 해주시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시간이 좀 손석희 뉴스가 워낙 요즘 인기가 좋아갖고 손석희 뉴스가 좀 끝나고 9시에 알아야 되더라고요. 아, 원래는 아. 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8시 뉴스인가? 예, 8시니까 좀 있다가 어떤 보배 어머니 아세요? 보배 엄마? 예. 저분 광주여상 네.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예, 조금 아까 예, 뭐 카톡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고백 예, 일단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양양자 최고위원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8월 27일 전당대회 이후에 사실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은 언론을 통해서 좀 봤는데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뭐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죠. 제가 8.27 전당대회 이후에 예. 일단 최고위원으로서 월수금 회의가 있어요. 근데 월수금 회의 때문에 늘상 여의도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 회의가 탄핵 정국에서는 또 일요일날도 있고 뭐 화요일, 목요일도 가끔 있고 언제 열릴지 몰라서 늘 주중에는 여의도에 있었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 기자분들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났죠.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우리 공조직이 253개 지역에 공조직이 세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릴레이식으로 계속 여성위원회 발대식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전국 어디든지 가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 또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 주로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 청년들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정말 강의를 한 걸 봤더니 적어도 이 일주일에 두 번 평균적으로 어디서 그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보통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대부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좀 강의한 날짜 같은 거라도 미리 알았다 그러면 우리 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좀 많이 갔을 텐데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니까 이제 지역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한 허락되는 한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정말 전국을 다녔습니다. 전국. 우리 최고위원님 이번에 탄핵 전국 때 촛불 집회가 9차까지 지금 이어졌는데 네. 다 참여하셨죠? 네, 제가 한 번은 광화문, 한 번은 광주, 또 늘 그렇게 광화문, 광주, 광화문, 광주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광화문과 광주 최근에 9차 어디 계셨어요? 9차에는 제가 광주에 있었고요. 광주요? 네. 근데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광화문은 정말 거대한 콘서트라고 보면 또 광주는 그 나름대로 아주 의미가 깊죠. 또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달라요. 그리고 광주에서 하면 또 따뜻한 고향에서 하고 근데 광화문은 스케일도 크고 가슴이 울렁울렁하죠. 역사의 한 중심에 지금 서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양채고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국조 특위마저도 어떤 증인들도 불출석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지금 어떤 대응을 뭐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처음에 탄핵 정부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까지 비판하는 세력들도 좀 국민들도 많았는데 그때 좀 답답한 거 없었어요? 탄핵을 막 갈팡질팡했어요, 솔직히 처음에. 갈팡질팡했다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려면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가볍게 우리가 탄핵을 합시다 해서 했다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건 더 국민들한테 더 큰 죄를 짓고 혼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탄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들은 되게 답답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너무너무 신중했고 그것 때문에 아주 지도부에서도 많은 의견도 듣고 또 국민들 그 정서도 보면서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부터 이제 최고위원들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걸 결정하기까지.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자신감 있게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촛불 국민들에 대한 힘이었고요. 정말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이 됐고 지금 이제 현재에서 속출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국민들이 이제 지치고 정말 힘들고 이런 상황을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면 네. 이제는 정말 끝을 내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좀 제가 획기적인 제안을 하나 할게요. 네. 좀 딱딱하게 하지 말고 좀 재밌게 하려고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너무너무 신중했어요. 네, 솔직히. 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너무 신중해갖고 답답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사실 양채교님도 그 속마음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수권정당으로서 신중해야 된다. 좀 어떤 양채교님 제가 볼 때는 저 빨리 저 끌어내지 않고 뭐하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을 것 같은데 그 궁금한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그 이후에 이제 추미애 대표님 저희는 그 낙하산이나 이 비선출직은 인정 안 합니다. 중간에 우리 추호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은 일단 건너뛰고 그럼 우리 일단 선출직 문재인 대표에서 추미애 대표로 이어졌어요. 그 전에 문재인 대표님이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최할 때 뭐 대놓고 뭐 그 당시에 그 주씨 있죠. 국민의당으로 가 있는 우리 주승용 의원이었네요. 네.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고. 일단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 자체가 살얼음판이었는데 요즘 어때요? 최고위원 분위기.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격렬한 토론을 해요. 그래서 마치 밖에서 보면 싸우는 건 아닌가? 근데 내부적으로는 격렬한 토론을 하고 격렬한 토론 끝에 나오는 결론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훨씬 확실한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도부는 다 신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아 저분이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인 뭐 이렇게 갖고 있어서 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어떤 얘기를 해도 되는 지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호 원내대표나 어떤 이런 의원님들을 통해서 잘 그게 전달이 돼요? 그렇죠. 제가 원외인데도 의총을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이제 최고위원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비판도 네. 많이 받는데 받는데 네. 실제로 보면 정말 물밑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다르세요. 의견이 그걸 이렇게 모아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결론을 내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지도부와의 그런 가교 역할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당 지지율 뭐 40%가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좀 당의 선명성이 좀 이제 확실하게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박근혜 탄핵 그뿐만 아니라 선명성이 점점 생겨지는 것 같은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 회의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이나 추미애 대표님 네. 어떤 그
옛날에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좀 따로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죠. 어때요? 추미애 대표님과의 어떤 최고위원들과의 관계? 이제 추 대표님은 이제 문재인 대표님 시절에는 제가 전 대표님 시절에는 없었으니까 그냥 TV에서 바라볼 때라 그런 모습인데 추 대표님 일단 많이 들으십니다. 아 최고위원들의 네, 말을 네, 이야기를 아. 다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의견을 내시고 또 의견이 대치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시간 관계 없이 끝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너무 격해지거나 그러면 조금 텀을 뒀다가 다음 한 시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도 하시고 굉장히 리즈너블하게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좀 알려주세요. 그 탄핵 정국이 시작될 때 양채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추미애 대표님이 영수회담을 한번 제의했었어. 그래갖고 난리가 한번 났었어. 네. 그 진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만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어떻게 결정됐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탄핵 전국에서 대표님이 월요일 날 우리가 최고위원 회의가 있는데 정말 이제 아무리 밖에서 와와 나와라 뭐 박근혜 퇴진하라 뭐 하야하라 이래도 꼼짝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 네. 그러면 누군가는 정말 이 뜻을 전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될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의견이었었고 그 전날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사선 중진 의원님들 다 모이셔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누군가는 이렇게 좀 박근혜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느냐 뭐라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답하게 그냥 밖에서 국민들이 그냥 와 하고만 있을 거냐 그러면 저 사람은 꿈쩍도 안 하고 있을 건데 거기 소시오패스잖아요. 근데 꿈쩍도 안 할 건데 누군가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우리 제 일당의 대표가 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나름대로 그날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이렇게 상의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랑 회의도 안 했어요? 몰랐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솔직하게 양측의 의원님 알았어요? 네.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 원내대표님하고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님 생각은 최고위원들하고 그걸 이야기하셨을 거다. 이렇게 위로 짐작을 하셨었고. 근데 뭐 불발은 되긴 했지만 나중에 보면 한 50%는 가셨어도 되겠다. 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오히려 국민의당이 어떤 그 탄핵 정국을 이끌어갈 때 제1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야당 대표로서 박근혜가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 네, 할 수 있었다. 최후 통첩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여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추미애 대표님 좀 멈칫하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갔어도 아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대표님도 항상 원칙주의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어떤 뭐 사리사욕 뭐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하세요. 자신의 어떤 뭐 돋보이기 위한 그런 거는 정말 전혀 안 하시고 욕을 먹더라도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욕도 많이 드시고 그런데도 그게 진심인 걸 알아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어떤 비판을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 아 이분이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면 또 그게 응원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님들도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꼭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그때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좀 많이 최고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편이다? 네, 많이 들으십니다. 근데 정말 결정적인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스스로 그 어깨에 짐을 지고 가시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양 최고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그 여성 최고위원에 도전할 때 더불어민주당을 좀 확 바꿔버리고 싶다. 왜 그러면 최첨단의 그 삼성이라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이는 조직에 있다가 그 당의 어떤 정치적 조직을 봤더니 좀 답답한 면도 있고 여성 최고위원 그 전국의 여성 위원장 253명이 누구인지도 몰라고 어떻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까? 지금 오른쪽 네트워크 정당 우리 이용민 그 위원장님이랑 그래서 진행을 쭉 하고 있고요. 일단은 253개 지역위원회가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여성위원회가 제대로 발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의회도 만들고 거기서 네트워크 그 앱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을 해서 전체 253개 지역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나 이게 완료가 돼요? 이제 릴레이로 여성위원회 발대식이 한 절반 됐습니다. 절반. 그래서 앞으로 한 1월 정도까지는 예, 왜냐면 조기 대선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여성 전국 최고 그 여성 위원장들이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렇죠. 사실상 내년을 맞추고 하면 시간이 없는데 그 사이에 지금 전국 시구 위원님들 민여협 예. 다 정리가 돼서 한 번씩 다 간담회를 마쳤고 그다음에 17개 시도당 여성 위원장님들도 다 뵙고 계획을 세웠고 오늘도 이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단, 그다음에 리더십 센터 부소장단, 그다음에 운영위원단 해서 대표님하고 이제 임명장을 다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차근차근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조직이 꾸려져 가고 있고요. 그럼 1월 말이요? 그 1월 달 한 달 정도까지 하면 예. 1월 중순까지 가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완벽해지면 여성 위원장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이 각 지역에 제대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게 구축되는 거예요? 저는 전국의 조직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는 거죠. 각 지역 253개 지역에. 그럼 중앙 여성 위원장인 양은재 최고위원이 네. 어떻게 딱 하면 253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오늘도 그 일환으로 128 위안부 그 한일협정 무효화를 기자회견을 하는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했습니다. 전국 여성위원회 17개 도시를 싹 연결을 해서 10시 반에 동시다발로 하자 했는데 이제 작은 지역에서는 모아서 하고 시도당으로 그다음에 여기 가까이 계신 서울 지역이나 이런 분들 오시고 전문가들 오시고 해서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이제 전국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내려가면 전국 253개 지역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 같지 않아요. 여성위원장이라 그래갖고 이거 당에서 어떤 지원이 좀 있어요? 여성국이 일단 있습니다. 여성국에서 예, 당직자분들이 있어서 함께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워낙 여성국 이 당직자분들이 당의 어떤 그 경험이 워낙 있으셔서 한번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됩니다. 소리가 좀 작다는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죠. 네,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까이 하고 크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부산 소녀상 철거됐습니다. 아이고. 그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서 다시 트라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네. 그다음에 요즘 오늘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협상 절대 안 된다. 네. 폐기하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좀 다루는 의제가 뭐예요? 요즘에 비밀인가요? 요즘에 핵심적으로 뭐 이제 그런 거죠. 새누리당이 예. 비박 친박에서 비박이 개혁 보수 신당이라고 창당을 예. 하게 되면 일단 국민의 관심이 그쪽으로 다 좀 많이 쏠리지 않겠냐라는 예. 좀 걱정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워낙 또 안정적으로 민심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가는 정당인데 이슈가 없으면 또 지면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정치적인 뭔가 메시지가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이 대선 전국에서 좀 빨라질 것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르게는 1월 말, 좀 늦게는 3월 말 어떤 탄핵 인용이 될 거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공식적,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벌써 대선 준비한다 그러면 좀 비판 세력이 그렇죠. 있을 수 있지만 당 차원에서 사실 준비를 해야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 정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제도 추미애 대표님하고 우리 수석 부위원장들 예. 대표님이 이제 호남 비전위원회 예. 이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데 그것도 그것의 일환인데요.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 민심도 듣고 네. 호남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일들을 지도부에서 쭉 해나가면서 네. 대선 후보가 누가 됐든 네.
우리 당에서 만드는 어떤 대선 공약들, 대선 정책들, 그것들을 대선으로 이어주면서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뭐 호남이든 영남이든 예. 뭐, 다 또 공약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어떤 후보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대선 후보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하자 해서 오히려 다른 당보다 좀 시끄러운 다른 당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미리 챙겨봐야 될 것들을 챙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룰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런 각 후보의 TF팀들이 뭐 그렇죠. 합의할 사항이고 네, 네. 제가 듣기로 어제 호남을 추미애 대표님과 같이 어떤 방문을 갔다 오신 걸로 아는데 어떤 네. 행사였어요? 어제 호남 가신 건? 추미애 대표님이 그 광진이라는 지역구도 있으시고 이제 호남 특위 위원장 직접 그렇죠. 맡으셔가지고 8.27 네. 전당대회를 하시면서 우리가 호남에서 25개 의석 가운데 23개를 국민의당한테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의석밖에 없어서 예. 호되게 몰매를 맞은 거죠. 예. 그런데도 호남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고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어떤 방책도 없다 그러면 예. 우리 당은 또 한 번 또 크게 실망한 호남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죠. 그래서 8.27 전당대회 때 대표님이 호남의 민심을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약 이행으로 지금 이제 몇 차례 내려갔지만 어제는 예산 정국에서 호남 예산들을 어떤 식으로 좀 제대로 편성을 했나 이런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호남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했어요? 어제요? 네. 어제는 광주에서 했는데 전북, 네. 광주, 전남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아니 어떤 일반 시민들 일반 시민들도 오셨고 네. 강연이었어요? 뭐 토론? 아니요 비전 선포식 그런 거 선포식에 네, 참여하신 거예요? 네. 호남 알고 많이 오셨었고 호남들이 일반인들도 오셨었고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 의원님들 고위원, 시의원님들 다 오시고 예 그리고 양측 의원님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네. 한마디로 4.13 총선을 호남에서 치렀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를 하면서 호남을 돌았고 이번에도 이제 최고위원이 돼서 호남을 돌아요. 네. 4.13 총선 때 호남의 민심은 어땠어요? 솔직히 4.13 때는 제가 너무나 버거웠던 것이 제가 1월 12일 날 입당을 해서 한 달 반 만에 2월 27일 날 광주 공천을 받아서 갑니다. 그럼 정치 입문 몇 개월 되죠? 지금 11개월 반 됐습니다. 아직 정치 입문 1년이 안 됐어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초속 승진 아닙니까? 정치 입문 11개월 만에 그렇죠. 제1야당의 수권 정당을 노리고 있는 야당의 어떤 최고위원님은 이거 초고속 승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4.13 때는 그때는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인사를 드리러 가면 갈수록 저를 보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전라도 말로 지천을 하시더라고요. 꾸지람을 그렇게 하셨어요. 뭐하러 거기 더불어민주당에서 거기 들어가고 있냐 이런 식으로? 누구당이 그런 당이요. 누구당이 네. 이런 당이요. 왜 당신을 여기다 보내? 뭐 이런 거지. 한마디로 그 뭐 천정배 그 잡으러 온 게 아니라 희생양으로 네. 너를 왜 하필 여기에다 보냈냐. 그래서 그때는 지금 와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문 전 대표님 욕을 부쩍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데. 그때요? 그러면 질문은 네. 이따가 저희 방송 끝나고 시청자 질문 받을 거니까 이따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미 국민의당이 분당하기 전에 이미 호남의 작업을 다 해놨던 것 같아요. 이미 어떤 그 국민의당이 분당을 하면서 반문 정서를 실질적으로 좀 많이 토착 세력들 있잖아요. 구. 네. 그리고 제가 봐도 4.13 때 생각 외로 반문 정서가 꽤 있더라고. 호남 홀대로라는 것이. 호남 홀대로. 네, 호남 홀대로이 아주 팽배해 있었고요. 정말 이 정치는 사실보다 인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었고. 천정배가 저기 나오는데. 어쨌든 좀 많이 버겁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처음 출전해갖고 30몇 프로 오면 진짜 이거는 네. 대단한 거예요. 예, 천정배라는 사람은 벌써 정치한 20, 30년 했잖아요. 네. 정치, 그 당시에 4.13 정치 입문한 지 인재 영입돼갖고 도전 한 두 달? 두 달 만에 선거운동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일단 제가 30년 이렇게 첨단 산업 개발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산업 트렌드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우리가 정치가 이렇게 힘든 것도 살기 힘들어서 맞아요. 그다음에 불공정, 그다음에 뭐 불평등, 뭐 여혐이든 어떤 거든 다 먹고 살기 힘든 결과로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일단은 GDP가 어느 정도는 상승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1차적으로 먹고 사는데 그래도 걱정이 없으면 느긋해지거든요. 그러면 좀 배려심도 높아지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넓어질 텐데 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광주가 특히 그게 힘들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와서 좀 새롭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셨던 분들 그리고 적어도 내 자식, 내 손주들을 생각했던 분들의 눈물겨운 표였던 것 같아요. 30% 이상 나왔던 거. 네, 정말 네. 선전했어요. 네. 그러면 호남에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우리 양영재 최고위원님의 지역구 말고 네. 전체적으로 이미 호남에서는 반문 정서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대대로 조직적으로 많이 네. 퍼뜨려 있었던 것 같고 인터넷에서만 어떻게 보면 저항을 했어요 같이 네, 이 인터넷 언론과 네. 우리 팟캐스트가 호남 반문 정서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네. 호남 홀대론을 이렇게 쭉 퍼뜨리면서 종편이 가세를 하고 네. 그때 사실상 그래갖고 4.13 총선 때 선거 결과로 오히려 호남인들이 놀랬어요. 호남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렇죠. 우리 호남인들이 저는 이렇게 위대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주도를 하고 계세요. 호남 주도 정권 교체인데 호남이 주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호남 분들은 뭐 다 호남 분들이 그렇진 않았겠지만 일단 호남에서는 그동안에 60년의 기득권인 민주당을 철저하게 심판하셨고 예.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교차투표로 일단 후보는 살리고 예. 그래도 당은 또 이렇게 다른 당을 하시고 하시면서 호남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저는 광주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세력들, 뭐 문재인 전 대표님이 계셨을 때 보셔서 알겠지만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게 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가셨어요. 단속을 가시고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 한 석도 없었는데 저는 그 개표 결과 나오기 전에 출구조사 때 이미 이렇게 초록색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습니다. 아,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면 보면서 아,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가다듬고 새롭게 시작한 시간이 됐구나. 그리고 그 민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흰 백지 위에서 시작을 하는 그렇게 해주신 우리 광주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때가 4.13 때 그랬으면 그 다음에 다시 8월 27일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여성 최고위원으로 도전하면서 다시 호남을 방문해요. 네. 그렇죠? 네. 돌고 뭐 전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선거 이후에 또 호남 민심은 어땠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4.13에서 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아 정치가 이런 데구나 하고 사라질 줄 알았대요. 그냥. 아, 양 예, 광주 분들이 저희 네. 지역구에서도 아 저러다가 그냥 뭐 정치를 떠날 수도 있겠다. 저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한마디로 잘 나가던 사람이 네. 정치판 괜히 들어와 갖고 여기저기 다시 반도체 설계하러 가겠구나. 네, 욕도 먹고 뭐 안티도 생기고 네. 아, 진짜 그랬는데 이제 떨어진 지 3개월도 채 안 돼서 7월이었죠. 제가 4.13, 그러니까 7월 초에 네. 최고위원 선거를 나오겠다고 이제 지역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의견도 듣고 언론인들한테 먼저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다들 좀 비관적이셨어요. 처음에 말렸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이유가 뭐예요, 말리는?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최고위원 되지도 않았고 도전하냐? 초선도 아니고 처음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 그것도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정당 역사상 우리 정치 역사상 없는 일이었잖아요. 익숙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없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떨어지려고. 왜 또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려고 하냐고. 저희 어머니부터 막 그랬습니다. 선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뭐 또 나오냐고. 그런데 저는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은 정말 말 못하는 국민들의 입이 되어 드려야 되는 거, 마이크가 되어 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그 많은 비난과 조롱과 비판을 이렇게 무릅쓰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당심이 느껴졌고 또 광주에서도 제가 떨어지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다음에 꼭 나와 뭐 그랬는데 이제 최고의 선거가 나오니까 한꺼번에 전체가 다 지지를 해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 대한 누구 당이 그런 당이요 했다가 아 새로운 당이구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신선하고 아 이렇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양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면 4.13 총선에서 떨어지고 호남을 방문했을 때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이 돼갖고 요즘 호남을 방문을 하면 호남의 어떤 그 지지층이나 양희원 팬들이 좀 어때요? 반응이? 그 당시에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요즘은 최고위원이 돼갖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요? 광주에서 정말로? 최고위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고 어느 자리를 가도 보통은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님들은 행사 같은 데 잘 못 가요. 네, 나타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역위원장이었을 때도 씩씩하게 그냥 인사드리러 가고 하면 우리 저 상대 의원님께서 막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냥 가서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도 하고 근데 최고위원께서는 오히려 많이 불러주세요. 여기저기서 안 온다고 뭐라고 하시고 최고위원인데 어디든지 가면 정말 소개 잘 해주시고 그리고 믿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 아까 말씀 도중에 정치를 입문하고 나서 뭐 조롱과 비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날 욕하는 어떤 인터넷 양양자 검색했더니 막 안 좋은 말들도 있고 어떻게 극복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 안에 저를 발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어쩔 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싫어갖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극복하세요? 근데 그 저는 어떤 분이 안 좋은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 그 뒤에는 더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사한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너무 심한 얘기를 하시면 열받지 않아요? 아니요. 그보다 더 심한 분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요. 그럼 이분이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시켜주시잖아요. 아 스스로가 좀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정치 입문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좀 상처 안 받았어요? 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본의 아니게 잘못 전달되고 그러면 상처받은 적 없어요? 그런 상처는 제가 안 받고요, 잘. 제가 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상고 졸업해서 삼성이라는 데 들어가서 정말 기술 쪽에 기술 연구 임원이 되기까지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죠.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제가 가진 거는 1이고 만들어야 되는 건 100이면 99는 제가 합의를 이끌려고 주위의 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저는 이미 30년 동안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견딜 줄 알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정치인들도 어디 가면 이제 무관심해 버리면 그걸 제일 두려워할걸요 아마. 나쁜 얘기라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강의 갈 때도 정말 괴롭히는 선배가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그러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면 그 뒤에는 더 이상한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다. 더 이상한 선생님이 있고 사회에 나가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조차도 내가 극복을 못하면 그 심한 험한 곳에 가서 어떻게 극복을 하겠어요. 그래서 늘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나쁜 악플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적어요. 아, 그거 대꾸하세요? 다? 다는 안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는데 너무 심하신 분은 그래도 죽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 안티가 많아갖고. 안티들이 막 이상한 댓글들, 아우, 저런 짤짤. 잡아갖고 저거 어떻게 한번 해보십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심하신 분은, 네. 기도를 하죠. 이게 아, 그분을 위해서? 이게 부메랑이 돼서 선생님께 돌아가지 않기만을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왜냐면, 남의 인생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를 모르는 분이 저를 뭐 예를 들면 삼성의 부역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제가 속해서 개발한 그 문명의 얘기를 누리고 계신 선생님의 부역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스마트폰 가지고 가족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 보냅니까? 맞아요.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런 기술을 영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30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선생님의 부역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양영자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면 이 삼성의 상무까지 되게 여상, 광주 여상을 하고 고졸 기술직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임원이 되는 과정에서 숱한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는 순간도 있었고 진리겨진 일들이 네, 많았죠. 정말 말로 못하는 것들을 이겨내다 보니까 지금 정치에 오셔갖고 어떤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 남보다 어떻게 보면 정치 초짜인데 대처하는 법은 이미 트레이닝이 돼 있었네요. 네, 30년이에요. 그게 트레이닝이 돼서 30년 저는 정치를 했다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드는 게 어떤 분들이 아, 이거 좀 뭐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많이 묻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떨어진 것도 저는 졌지만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떨어진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럼요. 뭔가 정말 공부가 되고 그리고 전당대회 때 최고의 선거 나오는 것도 저는 이 배움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지더라도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은 정치권에 나와서 많은 분들하고 그렇죠. 이 빠른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전 의원님들 전 당원 거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 한여름에 몇 바퀴스에 땀을 흘리면서도 감사했던 게 제가 나온 이 길에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랑도 주시고 예. 아픔도 주시고 했던 것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4.13 총선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나가기 전까지 네. 아, 정치 괜히 했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최고위원이 되기 전까지? 아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때 이제 박사과정을 쉬고 있던 박사과정을 또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또 전당대회 하느라고 또 쉬게 됐지만 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일단 네. 그리고 정치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의를 좀 많이 삼성에 있으면서는 강의 요청이 정말 많이 왔는데 거의 안 못 해드렸어요 왜냐면 속해 있는 조직에서는 그 조직의 롤이 있고 네. 제가 해야 될 일은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거는 회사에 대한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뤄놨었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가겠지 했는데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을 관두고 나왔는데 삼성에서 강의 요청이 많이 왔어요. 삼성에서 온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군데서 저를 오히려 미디어에서 보시니까 삼성에 있다가 나온 분이라서 이제 자유롭겠거니 하고 막 연락이 엄청 왔는데 그게 얼마나 저한테 좋았냐면 저는 몰랐는데 제가 전당대회 하면서 이렇게 쭉 인사드리고 가면 우리 아들이 우리 양 후보님 강의를 들었대요 학교에서 이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팬이 됐어요 제 팬이 그러니까 당원도 아니신데도 당원이 되셨고 전국에 그렇게 다녔던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 때도 아주 위력을 발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전당대회를 이제 거치고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어떤 배지 전당대회 최고위원 배지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배지 같은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임명장 하나 있는 거예요? 임명장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니 당원과 국민이 뽑았는데 어떤 임명장도 없고 배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 최고위원이 되니까 예. 원외 지역위원장님들도 엄청 힘들지만 예. 제가 안희정 지사님이 그 원외 최고위원님 하셨잖아요. 예. 제가 엄청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원외 최고위원님 하시면서 왜 이렇게 놔뒀냐 힘들게 네.
도대체 뭐라도 좀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월급도 없잖아요. 월급도 없고 수임도 없고 차도 없고 방도 없고 비서도 없고 어때 사무실 하나 없고 최고위원은 마이너스 당직비 직책 당비 네. 50만 원 오히려 직책 당비 50만 원 내고 내가 이러려고 최고위원 했나라고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된다 자괴감이 아 그런데도 네.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정권 교체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요즘 그때 어떻게 보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양양자 최고위원님을 언제 저희 방송에 모셨냐면 2016년 8월 15일 네. 광복절 날 나오셨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한 10여일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희한하게 최고위원을 도전하시는데 그것도 상대 후보가 유은혜 후보였고 현직 의원이었고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지도도 높았는데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야 이분은 뭔가 한번 하면 아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떨어져서 유은혜 후보님이 됐어도 도와주실 분 같았어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선거에서 지면 이게 그 위너스 테이키드 올이라고 한 사람이 다 가져가야 돼. 그 뭐 2등은 없거든. 근데 양양자 후보님은 저도 이분은 참 그랬습니다. 도와줄 것 같다라는 느낌을 했는데 한 번도 진다는 생각 안 했죠. 솔직히 이미 붙으면 이겨야 된다는 승부사 같은 기질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한번 시작하면 내가 그거 딱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봐 제가 두 분을 모셔갖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현직에 있는 의원님이 조금 긴장을 하고 계셨고 네. 어떤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일단 당원분들의 힘을 믿었었고 예. 제가 대의원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253개 지역이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님들, 그다음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 표를 다 만들어서 동그라미 세모 가입표 뭐 이렇게 잘 모으게 해가지고 예.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들어오신 분들은 두 번 정도로 끝냈지만 세모에 계신 분들은 제가 뭐 충청도가 됐든 제주도가 됐든 계속 쫓아다녔죠. 예. 지원을 지지를 요청을 드렸더니 어떤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제 의원실로 가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역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아 양 후보님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당신은 전혀 아니었대요. 아, 왜냐면 너무 이게 저 의원님하고 너무 친하고 그동안 상임위도 너무 같이 해오시고 그랬는데 몇 번 계속 쫓아가니까 이 마음이 살살살살 가더니 마지막에는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시작한 일은 저는 아무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에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시작은 그리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자신감도 붙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또 이은혜 의원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우리 당에도 그렇고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당원들에게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한번 뭔가 선거에 나왔으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감동을 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싱거울 수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방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 맞췄어요. 어떤 식으로 다 맞췄냐면요. 추미애 대표가 몇 프로에 당선된다는 것까지 사실 저는 예상을 했고요. 2등이 이종걸 의원이 할 거라는 것까지 예상을 했고 퍼센테이지도 아마 우리 시청자들 제가 다 얘기했어요. 50몇 퍼 둘이 합쳐도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 실질적으로 당대표 선거는 흥미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 선거에서 양양자 유은혜가 최고의 빅매치였어요. 다른 뭐 청년이라 청년도 김병관이라는 사실상 후보가 청년층은 좀 나이가 많아요. 네, 많아갖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걸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유은혜 양양자가 가장 핫 이슈였어요. 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윤 의원이 또 원내고 예, 어떤 그 참 대변인 출신이고 훌륭하십니다. 두 분 다 문재인 대표님이 임명했던 뭐 섭외 한 분은 최고위원으로 저기 인재 영입으로 뭐 이런 상황이 그래갖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싸움 난 게 바로 여성 최고위원 선거였어요. 네. 진짜로 지지자들에서 그때 뭐 이런 일을 겪었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은 호남을 내려가시면 네.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아직도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문 정서거나 더불어민주당의 거부감이 4.13 총선 때랑 현재는? 현재는 그 정당 지지율은 지금 1등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완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게 궁금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주시는 것은 네. 그래도 호남은 수권 능력을 가진 당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국민의당이 싫어서 이렇게 막 지지를 안 하고 그런다기보다 정말 정권 교체해야 되는 당이 어느 당인가를 일단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정말 야당이 공조를 해서 국민의당도 그러면 함께 공조를 해서 너희들이 함께 정권 교체를 해내야지 따로 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호남 민심은? 네, 그래서 민주당은 앞서가고 그리고 옆에서 국민의당이 함께해서 좀 정권 교체를 꼭 이뤄달라 이런 것이고요. 전라도는 아직도 민주당 싫어합니다 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분은 국민의당 지지자예요. 아까부터 예, 아까부터 국민의당 편을 들더라고요. 예. 아 그런데 그 우리 당 지지를 다는 지금은 뭐 하신다라고 그럴 수 없지만 예.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치는 어떤 좋은 영향 그리고 수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제 힘이죠. 근데 여기서 또 자만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문 전 대표님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제 깨알자랑. 양 최고를 봐서라도 찍기 찍어야겠는데 하시는 그때까지 오셨어요 이제. 그럼 네. 좀 활동을 더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가야 됩니다. 열심히 가고 만나고 네 그래서 정말 매주 제가 가는데 또 못 보신 분들은 왜 이 지역을 안 내려오냐고 우리 지역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7개 지역 분들이 왜 안 보이냐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주말에도 이런 이분들은 TV를 보고 있으면 TV에서 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말에 광주에 없는 줄 알아. 저거 봐, 저 중앙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저 자주 내려갑니다. 아니요, 주말에는 거의 광주에 있고 네, 주중에는 이제 회의 때문에 올라와 있고. 이런 질문하면 또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대답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는데 네. 저 같은 정치 기자나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시장님이 가장 어떤 경선에서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네. 국민의당이 결국은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님이 만약에 가장 강력한 어떤 대권 후보인데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냉정하게? 국민의당이요? 네, 우리 솔직하게 좀 얘기하면 국민의당은 야당으로 생각합니까? 국민의당 저는 글쎄요 이렇게 우리 당을 박차고 나가셨던 분들이 왜 나가셨을까 그 부분에 보면 개인적인 어떤 글쎄요 반문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뛰쳐나갔거든요. 사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에 있으면서 이걸 극복하지 못했는데 나가서 그게 극복이 될까요?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면 아마 함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지금이야 강하게 반문재인 정서를 퍼뜨리면서 대통령 후보가 없으니까 연합이든 제3지대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나중에 그 야권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은 결국 국민에게 호남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절대 호남같이 그 민주화의 성지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데 결국은 국민의당이 방해세력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당 자체가 반문 세력이거든요. 네. 반문재인을 한마디로 개혁을 거부하고 스스로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어갖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호남의 최고위원 대표적으로 이제 양영자 최고위원님이 되셨는데 결국은 국민의당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싸워야 돼요. 네. 방법이 있어요? 호남이 이렇게 반문 정서를 퍼뜨리고 반민주당 정서를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어떤 뭐 그래서 이제 전략이나 있습니까? 제가 4.13 이후에 계속 그 지역의 리더분들 그리고 저 밑바닥 민심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다녔던 이유가 예. 호남은 제가 호남인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냐면요. 호남은 예산 이렇게 얼마 갖다 주고 이런 것에 감흥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어 달라요. 우리가 호남 정신이 대한민국 정신이고 광주 정신이 대한민국 정신이고 이 우리의 어떤 자부심, 예. 민주주의의 자부심 이런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호남인들이 주인이 돼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남 비전도 호남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 호남주도 정권교체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아 우리 호남인들이 우리가 주인이 돼서 정권교체를 하고 싶구나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호되게 매를 때렸는데 이제는 또 수권 능력이 점점점 생기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호남인들은 아 우리가 좀 더 도와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제일 힘들었던 게 2012년도에 대선에서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90몇 프로가 다 밀어줬는데 그쵸. 그걸 못 해냈단 말이야. 요거에 대한 아주 내가 사실은 문 전 대표님한테 거의 몇 프로 가 있는 거죠. 네가 못 해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또 2016년에 또 그와 같은 상황을 너 만들래.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해라고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저는 정치라는 것은 문 전 대표님이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제 뭐 대표가 되셨을 때도 주변이 어떤 사람들이 국가 경영에 참여하느냐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들어왔고 깨끗한 사람. 섀도우 캐비넷에 명단이 포함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명단인가 싶긴 한데 아닌가. 아까 미방위 장관 해보고 싶었다 그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이제 국가 경영은 또 다르죠. 총선과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 정당 정치하고 또 수권 정당이 됐을 때 우리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는가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가 총선 영입했지 않습니까? 이제 기대하십시오. 대선 영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총선 인재 영입. 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총선 인재 영입에 있어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시도한다. 많은 부분 그 싱크탱크 지금 뭐 이렇게 국민성장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더해서 실제로 국가 경영을 하실 분들을 많이 이런 분들을 만나고 저도 지금 하고 있고 야 대선 너무나 인재 영입 그렇죠. 그러니까 또 총 그 대선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총선 영입은 출마를 기본으로 해요. 근데 대선은 국가 경영을 맞아요. 바탕으로 한 명만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좀 아니 좀 생각하시는 분 아니요 비밀입니다. 완전 우리 왜 그때 예. 기분 좋으셨죠? 표창원 1번 양형자 7번 딱 보니까 뭐 깜짝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비밀리에 그죠 인재 영입? 왜 나한테 전화가 안 오지? 전화 아닌가 봅니다. 예. 아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고요. 많은 예. 분들이 예. 대표님 주변에 정말 국가 경영할 분들을 예. 검증 되신 분들로 해서 이렇게 정말 낙하산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서 동망을 그러니까 신망을 받는 분들인데 예. 예를 들면 그럽니다. 저도 30년의 제 삶이 없었으면 예. 저에 대해서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30년이 저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일에서도 뭔가 그렇게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선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민주당으로 들어오시면서 네. 정치색이 없더라도 국가경영을 잘 해내실 분들을 지금 네.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밀인데 여기 와서 참여해요. 대선의 인재영이 기대됩니다. 큰일입니다. 네. 아니 뭐 대선 인재영이 뭐 다 구성하겠죠. 딴딴도. 그것은 문재인 대표님만의 아주 큰 장점이십니다. 우리 총선 영입했을 때처럼 네.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죠. 양 최고위원님 지금 네. 총선 때 인재 영입했던 분들 네. 그 모임 같은 거 있나요? 네, 더벤 모임이고요. 더벤 모임은 활발하게 하나요? 1차적으로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공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상조 교수님, 예, 예. 국감에 나오셨던 김상조 교수님. 한성대 교수. 네, 예. 교수님 모시고도 했고, 김현철 교수님 모시고도 했고, 이제 정말 여러 방면의 분들을 모시고, 정치 공부도 하고, 경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공부 모임이 1차 있고, 내일은 더벤 송년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어디에요? 살짝 비밀리에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재밌습니다. 내일 송년회 찍어드릴까요? 네. 우리 조홍천 의원님 노래 정말 잘하세요. 그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일 조홍천 의원님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저도 한참 합니다. 네, 더벤져스 송년회 내일 그러면 촬영 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내일 우리 더벤져스 송년회 네. 네, 여러분들을 약속할게요. 그리고 어제 문 대표님이 네. 시사인 거기 그 토크쇼에서 네. 대선 인재 영입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먼저 네, 어떤 그 부담 안 가시셔도 될 것 같고 정말 좋은 분들, 정말 잘하실 분들, 그다음에 저도 반도체 개발을 하면서 4차 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산업 생태에 맞춰서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꾸릴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또 우리 문 대표님 얘기를 여기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다 훌륭하십니다 아니 여기 다 문방 왔잖아요 아 저요? 그래도 최고위원이니까 최고위원인데 좀 정치색을 드러내면 그러지만 여기 다 문재인 대표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치고 문재인 대표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완전히 예. 종편입니다. 예. 편파적으로. 예, 여기 편파 방송이에요. 예. 시대의 중립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문파방입니다. 문파. 예. 저희 그런 거 없고. 중립을 지키십시오. 중립입니다. 저는 중립. 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면요. 네. 결국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표 기승전. 아, 아까 그거 문재인 반문이거든요. 네. 문재인 빼고 다 모여라. 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이제 노골적으로 새누리당이 분당하고 네. 그렇게 있고 결국은 그 매개체가 개헌이에요. 네. 우리 아현자 최고위원님 솔직히 개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87년 예, 87 헌법 그러니까 네. 그 헌법이 30년이 지나면서 분명 개헌이 되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세대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예. 정치도 바뀌고 예. 그러면 그에 맞춰서 개헌을 해야 되고요 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헌이라고 한마디에 있지만 내각제를 할 건지 중임제를 할 건지 뭐 유럽을 따라갈 것인지 미국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 논의는 국민의 어떤 모든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하면 이게 또 30년, 50년, 또 100년을 갈 수 있는 네. 헌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도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대선하고 물려서 그 추미애 대표님은 근데 분명한 입장을 하셨어요. 네. 지금 개헌을 말할 시기는 아니다. 그렇죠. 시기가 개헌을 공부는 하되 예. 대선하고 물려서 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안 되는데 네. 사실 정치적 야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개헌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상 이제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 국민투표는 언제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문재인 빼고 모여라 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개헌인데 그리고 저는 예. 시스템 지금 이제 헌법을 어떤 시스템으로 보면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 안 했는데 사람이 문제가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야 새 정치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제대로 할 사람이
할 사람들이 국가 개혁에 참여를 하고 예. 그러고 이제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얻고 예. 개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차분하게 예. 치밀하고도 예,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나 저희가 좀 분석할 때 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자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추호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김부겸 의원 네. 몇몇 개헌을 주장하고 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과 어떤 반문연대와 비슷한 어떤 개헌을 주장하는데 그 인원이 많게는 20에서 뭐 30명이라는 소리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탈당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아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들어와요. 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을 찬성하는 어떻게 보면 의원 집정제나 네. 어떻게 보면 저쪽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개헌 찬성론자들이 어느 정도 돼요? 솔직히 양채고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정확한 숫자로는 네.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존재는 해요 분명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개헌 특위에 들어가시고 사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헌 특위를 꼭 개헌을 하고자 들어가는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헌법 공부를 저는 하고 싶어요. 헌법에 대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뭐 문제가 됐었고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좀 저는 깊이 있게 해보고 싶어서 개헌 특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네, 개헌을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한마디 말로 개헌을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개헌은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논의는 할 수 있대. 이 대선 며칠 내에 국민 투표 붙여야지 뭐 국회 통과 이게 정말 탄핵보다 더 힘든 거예요, 사실. 어려운 일이죠. 네. 탄핵은 국민 투표는 안 하잖아요. 네. 되게 힘든 일인데 결국은. 반문 정서를 만들고 결국은 문재인 대표를 고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 세력들의 어떤 매개체거든요, 개헌이.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저는 일대 대선을 앞두고 파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 번은. 개헌 때문에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어떤 형태로든 그 제일 유력한 대선 주자는 그런, 뭐, 받게 되겠죠. 네. 고립을 시키기 위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실력이 뛰어나면 그리고 우리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그런 믿음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예. 어떤 세력이 함께 뭉친다 해도 그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런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예. 앞으로 그냥 뚜벅뚜벅 국민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종편과 언론들이 문재인 대표는 개헌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빼고 전부 개헌 찬성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몰아가요. 네. 요즘 언론의 네. 프레임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아까 양채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헌법이 잘못돼서 대한민국 5년 대통령 단임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통령직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면 사람 됨됨입니다. 네. 그 말씀을 아주 짚어줬다고. 국가 경영을 네.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 분들이 국가를 경영한다고 정부에 들어와 계시면 그냥 국가가 이렇게 파탄이 나는 거죠. 국정 파탄이 나고.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 옛날에 8월 15일 날 양채고 의원님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박근혜를 본 적이 있다 그랬어요. 네, 저는 네, 자주 봤습니다. 박근혜 씨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삼성 상무로서 몇 번 보셨다 그랬죠? 꽤 봤다 그러셨죠? 네, 제가 대표 멘토였거든요. 대한민국 대표 멘토. 박근혜의 멘토셨어요. 아니, 네. 박근혜의 멘토가 아니라, 네, 어떤 대한민국 그, 국민, 그 청년들의 대표 멘토. 그 청와대에서 자주 불렀죠? 네, 자주 불렀는데 많이는 안 갔습니다. 네, 많이는 안 갔는데 자주 불렀어요. 근데 네. 궁금한 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네. 비선 나인 누구한테 연락을 합니까? 그 부를 때요? 그게 궁금해.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화가 청와대래요? 청와대에서 회사로 옵니다. 회사로 와. 청와대에서 회사로 와서 회사에서 양양자 그러면 네. 청와대 사람과 직접 통화해본 적은 없어요? 직접 통화는 제가 안 해봤어요. 조윤선 장관은 제가 예. 딱 청와대를 가면 네. 그 안종범이나 본 사람은 누구 있어요? 안종범이나 그 당시에 뭐 문고리 3인방 중에 제가 청와대를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장소에서 프리패스 하셨어요?
보안 저거는 손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뭐 간담회를 하는 장소가 예. 따로 마련이 돼 있어서 이게 조사를 받고 들어가죠 이렇게. 아, 다 보안? 보안의 시큐리티를 통과해서 몇 번을 통과해가지고 갑니다. 그래갖고 요번에 뭐 프리패스나 제가 그런... 친박이었대요, 친박. 어, 친박. 양재구의 친박이셨어. 어, 오늘 새로운 되겠어요. 그러면 막 그 프리패스 한다, 그 보안 그 보시면서 나도 청와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럼 프리패스를 절대 저를 프리패스는 안 시켜주죠. 어, 근데 비선 실세만 하는 거죠. 어, 비선 실세만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나는 그냥 몇 번에 걸쳐서 네, 예, 검문을 당하고 어 그랬는데 샅샅이 검문 당하고 왔습니다. 검문을 받고 갔죠. 당한 건 아니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참모들이 있어요? 그때는 네, 뭐 대표면 정호성 씨? 뭐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행사 가서 보면 그 외에 이제 예를 들면 신년회 같은 데 가면 대통령이 올라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이렇게 단상이 있어요. 단상이 올라가는 분들이 정해줘요. 자기 예, 자리가.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정해주죠. 이렇게 그럼 바로 앞자리에 붙기도 하고 그렇게 자리를 정해줘서? 네, 자리를 정해주고 이름이 다 있습니다. 얘기해 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럼요, 네. 맑게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 저처럼 양재구 의원님이 얘기하는 거 전문 용어들 많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저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분 삼성 상무님이시고, 그 아시죠? 고졸 신화. 그러니까 아, 네 하고 이제 압수를 했는데 손가락이 너무 얇으시더라고요. 그 느낌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처음 뵀을 때 느낌은 어, 좀 뭐랄까요? 측은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에? 네, 주변이 참 외롭겠구나.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되게 가냘프세요. 그냥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 그때도 여기 멍자고 있었어요? 여자 딱 보면 티 안 나요? 저는 제가 그걸 안 해봐가지고 몰랐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네. 근데 분명한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이렇게 약간 빵빵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얼굴이. 네. 그래서 신기했어요. 나도 좀 이렇게 좀 할 수 없나? 어쨌든 그러면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시기상조고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고 네. 이런 입장이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개헌특위는 언제 만들어졌죠?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개헌이 필요해요. 네, 필요한데.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 아는 분들이 개헌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적 합의도 물론 해야 되지만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특유에서 공부도 하면서 저도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네. 양철기 의원님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최고위원이 이번에 그 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가장 핫했던 게 국정조사였어요. 네. 만약에 내가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그러면, 그 국정조사에서 뭐 이렇게, 그래 상상해보셨어요, 혹시? 이런 거 물어봤고 싶어. 그런 거 해봤어요? 계속 상상했죠. 진짜 했었을 거. 나라면, 저라면. 어떻게 했었을 거? 만약에 양치구 의원님이, 그 당시에 뭐, 막 그, 이대 부정 입학할 때 막 여러 명 나왔고, 모릅니다 하고, 우병우도 나왔었고. 네. 어떤 상상을 하셨어요, 진짜?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고 격조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고 격조 있게? 그 이 국감에 출두하신 분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우리 질문하신 분들의 질문이 너무 길다는 거 그 한정된 시간에 앞에 질문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그냥 증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해도 시간이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고, 이제, 뭐, 질문이 간단해야 오히려 설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럼 결국 거기서 꼬이고. 네, 계속, 그러니까 거짓말은 한두 번으로 되지만, 여러 번 반복할 수 없는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질문이 다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질문이 좀 많더라. 그리고 준비하는데 상당히 힘드셨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언젠가 저도 이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네. 30년 동안 제가 그 리더는 질문의 능력이에요. 우리 구성원들한테
어떤 문제를 뭔가 파헤칠 때는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질문하는 능력이 리더의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던 경험을 한번 살려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감 다 보셨죠? 네. 어떤 의원님이 그래도 아 좀 이 본인의 생각과 비슷한 질문들을 좀 하셨어요? 저는 다른 당 의원이지만 김경진 의원님이 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어땠을까? 최순실은 압수수색을 그 다음날 온다는 걸 어찌 알았을까? 우병만 대한 질문? 그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정말 화제가 되고, 김경진 의원. 네,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식사하셨습니까? 그건 잡범들한테 하는 얘기거든. 처음에 검사가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럼 잡범들, 그러니까 우병우를 사실 두 개 선배거든. 우병우가 29기고 김경진 의원이 31기인데 나이는 김경진이 하나 많아요. 또. 네. 그런 사이였거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국감 진행하면서 우리 네티즌들의 어떤 제보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개발해 드리기를 너무 잘했다. 아, 네. 참 해봐. 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감도 옛날하고는 완전히 많이 달라졌죠. 네티즌들이 참여한 국감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 국민의 1인 미디어야.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활용을 하시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우병우 볼 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궁금해요. 우병우가 있었다. 내 앞에 우병우인데 모르세요. 최순실을 모른다. 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을 때 정말 더 이상 쟤는 모른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요? 네.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 모른다가 모르니까 모릅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른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직 그 김기춘 그분도 제가 모른다 그랬다가 사진 들이대니까 제가 이제는 모른다고는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코미디였어요? 네, 우병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모른다는 사람을 모른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그런 릴레이션십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른다를 데피니션을 확실하게 좀 들려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고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모르고 참 잘하셨을 것 같은데 참 정말 가슴은 그냥 준비도 많이 하시고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삼성 출신이다 보니까 삼성에 대한 이재용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질문을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물론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역사적인 우리 삼성 출신의 상무님이 네, 이재용 부회장 나왔을 때 이재용에게 질문을 하면 정말 어떤 아, 근데 이제 저는 더 공부를 했었겠죠.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순수한 영혼들, 노동자들, 연구원들이 만든 글로벌 회사가 있고요. 삼성이라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뭐 저런 부끄러운 정경유착, 뭐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무슨 뭐 뇌물 이런 게 한편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걸 다 싸잡아서 삼성 무조건 나쁜 회사, 없어져야 될 회사 해버리면 그 10만 근무하고 있는 그 우리 자식들, 우리 선후배들, 그리고 인재 꿈나무들처럼 들어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한쪽에서는 정말 잘하게끔 만들어줘. 저는 이번 기회에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비리들이 싹 올라오면서 그동안 원죄 또 끊을 수 없었던 그런 비리들을 싹 끊어내고 실질적인 글로벌 회사로 거듭 태어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질 부분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저는 아마 제가 그걸 못 참아서 저는 30년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어떤 개발자로서 이렇게 글로벌한 회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회사입니다. 근데 한편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무슨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있었으면? 이제 지금 사실로 이렇게 뭐 사실이라고 나왔던 것들을 최순실 정의로에 대한 지원,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서 질문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지고 그리고 나머지 정말 그런 순수한 영혼들의 연구원들을
그나마 욕되지 않게 하는 예. 예, 길을 찾아야 되겠죠. 이종 부회장 만나신 적 있어요? 그럼요. 직접? 네. 자주는 못 만났고 일단은 행사, 임원이다 보니까 네, 행사에 가면 이제 오시고 하는데 회의 같은 데도 같이 참석하신 적 있어요? 그분이 우리 사업부까지 와서 기술 회의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 회의는 그분이 들어오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무슨 뭐 신년 하례회 뭐 이렇게 이런 때 가서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영에 대한 어떤 금전 뭐 자금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 싫어하는 것들이 삼성이 나쁜 건지 누가 나쁜 건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삼성인데 삼성을 나쁘다 저도 삼성 출신인데 무조건 삼성 출신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하면 저 사람 채팅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런 기술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말 순수한 용어들이 맞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어떤 나중에 지금 뭐 3년 후에 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네. 정권 교체를 해서 그럼 만약에 국회의원이 만약에 되셨다면 어느 아까 미방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상임위원은? 네, 저는 기술 쪽을 좀 많이 하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노트7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예. 노트7에 맞아. 그 내가 잠깐만요. 말씀 막아서 미안한데 양현자 상무님이 삼성에서 나오자마자 갤럭시에 문제가 생겨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양현자 선생님 전까지는 갤럭시가 승승장구를 합니다. 희한하게 양현자 선생님이 나오시니까 갤럭시 노트 네. 7? 네, 7에 발화 문제가 생겼는데. 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저는 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의 축복? 네. 어떤 그 면에서? 발화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화 문제가 나서 기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품질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뭐 커넥티드카 하면서 더 기술이 발전돼서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를 미리 신이 미리 뭔가 워닝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운전하고 가다가 발화 문제가 생기면 어쩝니까? 이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술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를 개발을 해도요. 예를 들면 10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10만 개다 한 개만 트랜지스터를 더해도 검증해야 되는 검증 우리가 케이스라고 그래요. 100가지를 검증을 했으면 뭐 이럴 때 이런 게 괜찮냐 저럴 때 이런 게 괜찮냐를 하는 게 케이스인데 케이스가 100가지였으면 거기에 1000가지, 10000가지로 늘어나요. 트랜지스터 하나로. 그런데 노트7 보십시오. 홍채인식 들어갔죠. 그리고 또 워터프루프, 그러니까 방수효과, 그 다음에 또 같은 크기의 배터리 용량은 키우기 위한 또 노력을 했을 거고 그런 모든 기술에 집약이 됐는데 그러면 검증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그만큼 큰 용량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트1부터 이렇게 마일스톤을 찍어놔요. 1년 후에 노트 1, 2년 후에 2, 뭐 3년 반 뒤에 3 이렇게 쭉 찍어놨는데 그럼 그건 이제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전략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기술은 노트 7쯤에 오면서 갑자기 스포네셜 돼버린 거예요. 기술의 난이도가. 그러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그런 기술에 대한 뒷받침이 돼줘야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우리 뭐 이렇게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것은 창조경제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약하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약했던 부분이 제가 우리 그룹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그런 기술 개발에서도 그런 인력들을 키우려고 미국으로 보냅니다. 정말 그런 역량 있는 친구들을 키우려고 보내는데 이 친구들이 안 돌아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와도 살기가 힘든 나라라는 게 너무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보다도 미국에 있는 뭐 나사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다 지불하고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노트7에 발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국감에 세워서 뭐 이렇게 문책해야 되지 않냐. 저는 함부로 기술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기술을 알고 싶으면 기술자를 불러서 뭐 들으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저희는 저는 과학기술 정책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그런 AI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에 대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지 이게 뭐 그래 너희들 뭐 그렇게 하더니 잘했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기술 발전이 없고 우리나라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측 의원님 그 삼성에서 그러면 갤럭시 노트 발화 문제가 일어날 때 기술적으로 어떤 뭐 문의가 온 자문을 구한 적이 있어요? 많이 왔죠. 많이 왔죠. 기자분들이 특히 많이 물어봤고 제가 이제 삼성에서 삼성에서도 이제 저는 개발자분들 그렇죠. 임원들로 아니까 이제 절 기술 문제만 생기면 제일 먼저 제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취득한 기술이 그래서 이건 뭐가 네. 잘못됐다는 거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이번에?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쓸 때 네. 이게 어떤 문제지를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되니까 많이 네.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어려우니까. 네. 그럼 이제 좀 양채구 의원님 평소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운동하는 거 있으세요? 운동? 제가 30년 동안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새벽 운동을 거의 30년간 거의 매일 아빠처럼 예. 했는데 그 체력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운동할 시간도 없고 예, 진짜 없어요. 이게 시간이 이게 뭔가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예.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이제 1년 써갑니다. 30년. 앞으로 29년 더 쓸 수 있는 체력은 비축돼 있는 진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10층 뭐 이런 데도 그냥 뭐 걸어서 계단으로 하고 모험 가방 들고 저거 제가 노트북 들고 있는데 들어보시라고 와 무거워요 그거 들고 예. 엘리베이터 타면 예. 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들고 최고위원들 분 중에서 가장 친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 이분 잘 몰랐었는데 이런 분이 있었구나 최고위원분들요 우선 이제 추미애 대표님을 근거리에서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기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고위원 발언을 하면 대표님 눈에서 하트가 이렇게 뿅뿅뿅 나오는 게 안 보이냐고 보여요 저도 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못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너무 많은 걸 알려주시기도 하고 예. 걱정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김형주 최고위원님은 아침마다 회의 오면 저한테 커피를 주십니다 큰 머그잔에다 가지고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네. 김형주 최고위원님 예 오셔서 저는 이제 그래서 맨날 오늘 아침에도 양최고는 나를 기다린 게 아니라 커피를 기다렸지 하실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 전해철 최고위원님은 왠지 그냥 동네 오빠 같은 따뜻해요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시고 김병관 최고는 그냥 누이 동생입니다 네. 잘생김 병관 양향 잘생김 병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심기준 최고위원님이 또 그렇게 재밌으시고 심기준 최고위원이 네. 누구시지? 강원도당 아, 제1호 최고님도 정말 그 네.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분들한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제 최고위원께 회의 딱 끝나면 일과가 공식적인 건 월수금 끝나는 거예요? 월수금 회의하고 나면 이제 비공개회의가 다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네. 그 비공개회의를 공개가 9시인데 8시 반부터 30분간 비공개회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좀 다 나누지 못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예. 그러면 이제 끝나고 또 한 30분 정도 한 시간 정도 하고, 거기 있으면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거기, 뭐, 본청 안에서 예. 만날 때도 있고, 또 대부분 여의도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찾아오시겠다고 하고,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만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회의가 또 여성위원회, 여성국하고도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해야 일이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네. 최고위원이 어떤 권한이 있고 네.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이 있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최고위원만 듣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럼 어떤 의제에서 최고위원이 어떤 파워를 갖고 있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의결 사항을 지도부에 상정을 하고 지도부에서 허가가 나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정 권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선 체제로 가거나 그다음에 지방 선거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네. 공천권도 있죠. 그래서, 아. 네. 그리고 그 어떤 의결도 의결 권한의 한 사람이라도 네. 뭔가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는 막강한 의결 기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거든요. 네,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당론을 정하던가 그렇죠. 그런 것도. 당론 그리고 최고위원 메시지는 그냥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으로 바로 또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럼 당론 그러니까 최고위원에서 결정한 어떤 사안을 네. 의총에서 가끔 뒤집을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당론으로 정했지만 그래도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상정을 하죠. 의총에 가서 그래서 예를 들면 과반 이상이 반대를 하신다거나 그럼 네. 다시 지도부로 넘어와요. 다시 재회의를 네. 해야 돼요. 재회의를 하고 그걸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하죠. 지도부가 근데 지도부가 지도부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10%밖에 지지가 안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탄핵이 그런 것들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탄핵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도부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다 하자라고 한다든지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근데 대부분 한 50대 50이면 의총에서 의견이 탄핵을 지금 합시다 그러니까 진행을 합시다 뭐 아닙니다 라는 게 50대 50이면 그대로 그냥 지도부로 위임을 해주십시오 하고 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정도의 권한이 있구나. 네. 예, 지금부터 우리 그 양 최고위원님 우리 시청자들 네. 예, 이거는 저도 몰라요. 어떤 질문이 올지. 네. 예, 그냥 예.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면 제가 질문 안 한 거 중에 네. 어떤 말씀하시고 싶은 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네. 예, 간단한 질문들 한 몇 개만 받고 오늘 저녁 시간이 늦어지니까 우리 양채고 의원님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정말 소통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네.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런 것들을 좀 보내주시면 예. 내일 송년회 문 대표님 오실까요? 진짜 내일 더벤져스 모임에 문 대표님 오시나요? 아 모실까요 진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님이 영입하신 분은 아니야. 안 오실 거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약속이 있으시다고 하지만 제가 일단 연락을 드려보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최고위 활동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데 지원이 부족하다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원은 사실 제가 지도부인데 네. 무슨 지원을 받겠습니까? 제가 지원을 해드려야죠. 질문 대선 경선률은 네. 언제쯤 나올까요? 이제 그것도 국민들의 어떤 좀 민심을 청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룰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지금 이제 탄핵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 경선 룰을 벌써부터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탄핵도 아직 안 됐는데 괜히 욕먹을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네. 그 다음에 12월 30일 문 대표님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국대회로 오신대요 알겠고요 네. 네. 개누리 아닌 이상 자금은 부족하죠. 지금 분당이 되면 지금 이제 새누리가 뭐 분당이 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더 힘들어집니다. 손혜원 의원님과는 사이가 좀 그 당시에 전당대회 할 때 좀 소원하다는데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전 소원한 적은 없고요. 지금 어때요? 지금 우선은 이제 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근데 확대 간부회의 할 때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제가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왔어 이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네, 그래요? 반가워요. 네. 요즘 국정에서 참 많이 활약을 해주는 손혜원 의원님이신데 저는 국회의원 되면 국민들 자주 만나시고 소통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지금 의원님들이 소통 안 하신다는 얘긴데 지금 소통 안 한다는 소린가? 국민이 만들어주신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자리에 저는
이제 사람들이 직과 업이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직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국민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직이고,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업인데, 그 업은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은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직은 국민들이 주신 건데, 마치 내가 그 직을 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직을 쫓아서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업을 쫓아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개헌론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봐갔고요. 여러분들 이미 얘기했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만약에 벌써 좀 앞서 나가는 질문 같은데, 또 광주에 출마하실 거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 당연하죠. 저는 우리 지역분들이 너무너무 아껴주시고, 그 짧은 시간에 피눈물 나도록 너무나 이렇게 지지를 해주셨던 분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게 너무나 느껴지는데, 제가 또 저는 그런 배반의 정치, 저만을 위한 그런 일들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년 이것을 말해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진짜 국민들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원외 그 최고위원이라서 활동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열심히 하셨군요. 이런 말들이 진짜 나오잖아요. 아마 원내 외 다 해도 제가 제일 바쁠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침에 그래서, 5시 제가 이제 일어난 시간이 4시 50분. 예. 그래서 보통 6시가 되기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로 갔다가 월요일로 오는 때는 5시 반 첫 차를 타고 오면 딱 7시 40분쯤에 국회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8시, 보통 다른 8시 반에 시작이 되면 저는 항상 8시까지 30분 전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니는 것들이 강의도 있지만 전국 여성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지역도 다녀요. 지역위원장이니까 지역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최고위원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는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너무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에 통틀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4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일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네. 더민주 여성위원회 이제 최고위원이 되는데 생각처럼 잘 되냐, 이것도 궁금했어요. 잘 돼요? 네. 지금 거의 253개 지역이 공조직이 다 갖춰졌습니다. 네. 이제 발대식을 쭉 릴레이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잘 하고 계시고, 제가 시간이 되는 데는 무조건 참석을 해서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7개 시도당이 있는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촛불 정국에서도 탄핵 정국에서도 가장 먼저 앞서서 이렇게 나서서 해주셨던 분들이고, 이제는 여성표가 2012년도에 한 3.6%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3.6%. 예. 이제는 훨씬 더 앞서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거는 얘기한 건데, 위안부 합의는 파기돼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 의원님 위원이에요. 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성으로 생각하면 인권이 있는 여성이고 인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인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안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것도 정말 금수만도 못한 전쟁 범죄자들의 위안의 도구로 사용됐다? 자식 가진 부모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딸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일을 당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저거는 위안부 합의를 피해자가 합의를 안 했는데 무슨 권리로 정말 국가가, 정부가 그것을 나서서 돈을 받고 합의를 해줍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좀 울컥했는데. 오늘은 그 강한 발언 한번 하셨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병세 지금 외교부 장관도 윤병세? 지금 탄핵되셔야 되고요. 강은희 장관님 제가 여러 번 뵀는데 여성 최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역량이 없는데 그 자리에 계신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죠, 죄악. 아까 이 말이 있었어요. 원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엄청 억세게 일하시는 분이실 듯. 아까
제가 그래서 좀 자주 오셔야 된다고. 네, 저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보다 실질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 제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여성국이 있고 여성위원회가 있어서 많이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국회의원보다 장관이 됐을 것 같다. 정권 교체되면 저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국가 경영에 이바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 세계에서 학회나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갈지 앞으로 이제 그런 제가 90년도 초반에 이건 규정이 뭐예요? 위원님? 노트5입니다. 노트5? 네. 근데 90년도 초반에 어떤 상상을 했냐면 폴더폰을 가지고 있을 때요. 예. 그때 삐삐가 있었나요? 네. 그런데 상상을 했어요, 우리는. 아, 우리는 이제 2000년도 중반쯤 가면 모두 다 컴퓨터를 한 대씩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야동을 볼 거야, 우리는. 근데 그게 일본에서 가장 앞설 줄 알았어요, 기술이. 왜냐면 메이와쿠라고 해서 일본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거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혼자 이렇게 오는 그런 기술이 발전을 할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반도체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90년도에 완전 주도권이 넘어오고 그 이후에 26년간 1등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데이터들, 이 많은 글을 쓰고 하는 것도 다 메모리를 시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찍으시는 이런 카메라, 지금 열심히 동영상 찍고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덴시티, 용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끝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모든 그 뭐 AI라고 하죠. Artificial Intelligence 하는 그 우리 인공지능 4차 산업, 그것의 베이스는 다 반도체입니다. 전장, 뭐 미래 자동차, 뭐 이런 것도 다 반도체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키워내야 될, 아무리 삼성이 미워도 그런 기술은 중국에 뺏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밀리니까 좀 앞으로는 짧게 대답해 주세요. 내년에 꼭 재보선에 내년에 꼭 재보선에 국회, 내년에 재보선이 있나요? 4월달에 있잖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그렇게 재보선이 나올 것 같지 않고 나온다 해도 벌써 몇 석은 돼 있는데 생각은 아직 안 해보셨구나. 저는 재보선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일단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또 그에 맞는 일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네. 더민주 여성 대표이신데 여성위원회 활동도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도 많이 하셨어요.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도 128 1주년 발언도 했지만 또 기자회견도 하고 수요 집회 나가고 오후에 또 부위원장단 또 부소장단 임명식도 했고 대표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했고 우리 당이 정말 여성의 힘으로 내년에 정권 교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발요. 그 다음에 여성 최고위원으로 계시면서 이건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간단하게. 적어도 제가 전당대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2%가 졌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여성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여성을 개인의 어떤 사유물로 생각하고 지금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여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 꼭 여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 국가를 사유화했던 국정을 사유화하고 그런 문제이지 이런 한 사람의 여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대선 때 여성표를 잡기 위해서 잠깐만요. 우리 양 최고위원님 지금 손석희 뉴스룸이 끝나서 그런지 시청자가 갑자기 눈이 뜨지 막 밀려와요. 막 밀려와갖고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힘드시더라도 이왕 사람들 많이 좀 오고 있으니까 최고위원님 이렇게 그 질문답 이거 괜찮죠? 괜찮습니다. 계속 계속 내년 대선 때 여성표를 잡기 위한 전략이 있으니까 한 1분 정도로 좀 제가 얘기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53개 여성위원회의 그 대표 되신 분들이 지역에서부터 존경을 받고 어떤 리더로서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면 양양자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처럼 제 깨알자랑입니다만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민주당에 관심이 있고 민주당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도록 그렇게 좀 많이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정말 지역 민심을 탄탄하게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신 질문이지만 우리 질문하신 분을 생각해서 한번 해드리죠. 네.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있나요? 저는 국회의원 되려고 한 번도 마음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당 제의가 문 대표님으로부터 왔을 때 예. 제가 올해 50이 되었고 이제 딱 만 30년이 지나면서 아 이건 운명이구나. 저한테 삼성 안에서의 그런 역할보다 국가로 나와서 역할을 하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운명적인 쓰나미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예. 힘이 저한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일들을 하러 나온 거지 국회의원 직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네. 문 대통령. 좀 빨리 나가는 저런 질문도 네. 그렇고. 네. 전북에는 전북정신을 상징하는 기념제가 특별히 없지만 정읍에 쓸리는 동안농대 아이고 동안농대는 훌륭하죠. 네. 제가 국가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부는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성부 장관보다는 아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더 어울리실 것 같아요. 기술적이나 경험을 네, 보면. 저는 여성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합쳐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미래창조과학부. 네. 뭐 힘내세요 뭐 이런 것들. 네. 집적도의 한계는 얼마입니까? 저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 위에 그 뭐예요? 집적도 그 메모리 집적도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개발하고 왔던 게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플래시 메모리, 버티컬 플래시 메모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땅이 넓으면 그냥 양옥집을 그냥 쭉 옆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갑자기 전문 용어 나오니까 갑자기 갑자기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땅이 없는 데서 사람은 많이 살아야 되니까 예. 아파트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소자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호리젠탈로 개발했던 것을 예. 버티컬로 개발을 해서 면적은 기존보다 더 적으면서도 작은 면적의 덴시티는 훨씬 더 많이. 우리말로 풀어주세요. 어려워요. 네. 예.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예.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서초 사옥이 40 뭐 5층짜리 됐다 그러면 옛날에는 예. 45층에 예를 들면 45가구가 있다 그러면 45가구가 옆으로 늘어져서 미국의 집처럼 1층짜리 뭐 이렇게 하우스처럼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도 위로 쌓습니다. 위로. 네. 그래서 위로 쌓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반도체 네. 기술자들을 데려가려고 막 기술도 빼내가고 난리지 않습니까? 저도 만약에 정치 안 하면 막 삼성에서 받는 연봉 얼마 받냐고 물어봤는데 그거보다 10배 더 준다고 해요, 진짜.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데려가려고 아마 헤드 헌터가 온다고 해도 가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중국이 투자하며 보세요, 반도체 공장을 어디다 짓습니까? 중국의 서안에 이렇게 짓는 이유가 중국이 모든 땅, 모든 전기, 물 다 그냥 프리로 공짜로 다 해주면서 여기 와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고 우리 어떤 인력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오히려 거기가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업하기 힘들어요. 할 수 있게끔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그런 토양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중소기업도 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자동차도 다 전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오디오도 TV도 스마트 TV 뭐 다 전장입니다. 근데 전장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예. 어떤 한 기업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토양이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치적 쟁점화가 돼서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예. 청년들은 더 살기 힘들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 어디로 중동으로 청년들 나가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 구하라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해외에다가 이 일자리를 뺏겨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가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그 푸어 화이트들 네. 화이트 그러니까 백인
그러니까 가난한 백인들의 지지를 엄청 많이 받았던 것이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외부 세력에 네.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그 외침이 네. 그 세력들한테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좀 질문들을 보니까 아니 뭐 저런 거 말고 아까 보니까 어떤 질문 중에 내년 대선에서 양양자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정말 믿어도 되겠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무조건 양 이번에 대선 선거에서는 여성 표는 네. 우리가 이길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진짜로? 네, 제가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제 너무나 국민들께 감사한 것이 그 촛불 광장의 촛불도 네. 대부분 여성입니다. 엄마들, 유모차 부대들 그리고 그분들의 힘이 이제 우리 당에 우리 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네. 기댈 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고 그때 이때 우리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당이 돼야 되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오는 당이 민주당이에요. 네. 새누리당으로 들어갔습니까? 맞아요. 참. 국민의당으로 들어갔습니까?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만 기존의 분들이 대부분 가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저도 외롭게 결정을 하고 들어올 수 있었던 당이 그래도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래도 따뜻한 우리나라를 따뜻하게 이끌어줄 당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양양자 최고위원님을 모시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인재 영입을 통해서 정치에 들어왔고 네. 문재인 대표를 보면 양 최고위원님이 매번 네. 느끼는 게 있지만 네.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만 되는 이유나 지금 그렇게 까놓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이분의 장점은 뭐예요?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 오랜 시간 그렇게 어떤 일을 함께 해왔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영입 당시 이렇게 뵈면서 이제 그 동안의 삶의 궤적도 그렇지만 정말 깨끗한 분이에요. 비리라고는 모르는 분. 너무 깨끗해서 너무 연약해 보이고 이렇지만 그 깨끗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강해야 되는지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언론개혁, 검찰개혁, 뭐 정치개혁, 뭐 재벌개혁 다 개혁을 외치지만 정치인들 단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유일한 분이다. 그런데 문 대표님만큼은 자유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고 그런 분이라야만이 주변이 또 그런 분들로 예. 같이 모이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깨끗한 분들 저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서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 대표님이 만능일 순 없어요. 이 네. 사람이 신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사람과 사상을 같이 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이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은 불통이에요. 그리고 그런 꼴통이에요. 네, 그리고 역량도 없으면서 불통이 아니라 꼴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근데 이제 문 대표님 그런 소통력 능력은 탁월하시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는 분들이 프레임을 아주 이상하게 짜려고 하죠. 맞아요. 절대로 거기에 갇힐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더벤이 또 옆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더벤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122명의 의원님들 또 밖에는 나머지 지역위원장님들이 계셔서 그런 문 대표님은 끝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사람만 좋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근데요, 사람 좋은 게 나쁜 겁니까?
그랬어요. 사람 좋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 좋다는 그거를 사람 오히려 이제는 그걸 자랑으로 이제 역이용하셔갖고 아니 사람 좋다는데 그럼 정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좋은 사람은 영양제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막 들어오시면 제가 당황해요. 갑자기 깔때기가 당황을 해요. 보세요, 사람이 좋은 사람 제가 사람이 좋은 사람 하면 사람이 좋은 사람 영양제입니다 하면 저는 여러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좋은 사람 영양제입니다 하면 제가 좋은 거예요. 혹시 최근에 전국구 나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결국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다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예. 네. 어제 문재인 대표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는 되게 순수하다고, 순수한 면 있지 않아요? 저? 문 대표님이요? 예. 깜짝 놀란 게 너무 순수하시죠. 네. 무대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문재인 대표인데 옆에 주진우 기자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진우 기자한테 아주 뭐 무슨 학생이 선생님한테 얘기해, 근데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조명 때문에 앞에 관중들이 앞에밖에 안 보이는 거야. 불 좀 켜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웬만한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거든. 어떻게 보면 제가 저기 관중들이 안 보니까 저기 불 좀 켜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거 보면서 좀 좀 뭐라 해야 되나. 야 저분은 참. 그런데 흉도 좀 볼게요. 네, 흉도 한번 좀 봐주세요. 아니 춤을 너무 못 추죠. 멈치 아니 로봇도 춤을 이렇게 추네. 저걸 로봇 춤. 예. 근데 정말 그 사근사근하게 예. 이렇게 옆에 와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네, 그래서 기자분들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문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더 가깝게 해보시면 또 따뜻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되게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가장 많이 안아주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 어제 사실 이따가 우리 양 최고위원님 보내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저 책을 저거 귀한 책이에요. 저 단종된 책이에요. 오, 예. 지난 대선에서 우리 시청자들로부터 제가 사인을 받아왔어요. 사람이 먼저다. 이 책이 이미 그 문재인 대표님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권을 들고 제가 줄을 섰었어요. 줄을. 오. 줄을 이렇게 섰는데 문재인 대표님이 내가 사인을 하려고 이렇게 딱 누르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야. 왜 내가 줄 섰나 싶어갖고 깜짝 놀라더니 제가 사인을 다 한 번도 솔직히요 문재인 대표님 따라다니고 사인해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힘드실까봐 나까지 해달라는 힘드실까봐 한 번도 안 그러다가 와.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 오 진짜 했어요. 네 진짜 다 받았는데 시사탑파TV 갑자기 저희가 이거 저도 깔때기 한 번만 들이대면 여기서 이렇게 문재인 대표님 사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사인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갈라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손을 딱 잡으시는데 그 순간 한 5초 동안 서로 말을 안 했어요. 순간 잡고 눈을 보는데 그래. 이게 뭐냐 고맙다. 평소에 너무 고맙고 한번 정말 기대해도 좋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어 내가. 네. 그래갖고 어제 사실 이거는 우리 시사타파 TV를 위해서 여기 좀 잡아줘봐요 카메라로. 예, 여기는 우리 시사타파 TV를 위해서 이렇게 문재인 대표님이 해주신 거고 이거는 시청자분들을 드리려고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간단하게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이 책 우리 시청자분들 좀 나눠드리려고. 아, 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양식원님 책 쓰신 거 혹시 있으세요? 저서 있으세요? 그 삼성에서는 아니 최근에 정치 입문하셔. 입문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개봉박도 정청래원도 여기 오셔갖고 한 1,000권 팔으셨어요. 꼭 책 한번 나오시면 네, 감히 제가 책을 써도 되나 하는 고민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정대도 쓰는데요 뭐 괜찮으세요. 네. 네, 근데 네. 제가 여기 오면서 그래도 네. 정말 정치적 격변이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네. 격변을 남기고 싶었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 정치 네. 희망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언제쯤 올해, 그러니까 내년쯤에 한번 직접 짚을 생각 있으신가요? 네, 쓰는 것보다 언제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얘기를 해보고
아, 타이밍이라는 네. 게 있겠다. 언제, 뭔가 언제는 어. 나오면 좋을지. 문재인 대표님이 운명을 들고 나오듯이.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어떤. 네. 근데 우리 문 대표님 얘기만 너무 하면. 그래, 우리 네. 양채구 의원님이 사실 너무 아, 이제는 그렇죠.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괜히 그럴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과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의 요즘 열띤 네. 인터넷상에서 어떤 싸움이 좀 일어나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정한 지지자가 같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양채구님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나 네. 그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책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견을 두고 격렬하게 어떤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뭐 신상이라든지 예. 전혀 도움 안 되는 어떤 사안들 가지고 예. 그냥 싸움 같은 싸움을 하시면 그 좀 안타까우세요? 네, 비생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분의 이런 정책이 좋더라 그래서 서로 벤치마킹이 되고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분명 가지고 있는 또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시원하잖아요. 작살. 그리고 이제 만나 아니 직접적으로 뵈면 굉장히 따뜻하세요. 또. 그리고 이야기가 진솔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사람 사람 냄새 난다고 하나요? 그렇게 따뜻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또 다가가시고 국민 속으로 다가가시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시장님도 이제 국민 앞에 대선 주자로 섰으니 네. 아마 철저하게 검증도 받으실 것이고 거기에서 또 훌륭한 면을 또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그래서 누가 됐다라고 뭐 누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희정 기자님이요. 저는 울컥해요 보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이분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정의로우세요 또. 그리고 너무 신중해요, 근데. 네, 컨텐츠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또 문재인 대표님, 전 대표님하고 이재명 시장님하고는 또 다른 또 매력 있어요. 동월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분이 다 같이 이렇게 네, 서로 벤치마킹하면 대단한 분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다섯 분이군요. 김부겸 의원님은 아직까지 저한테 밥을 안 사셨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이 대선 후보예요? 그래, 지금 대선 후보였어요? 몰라서 불렀어요. 예. 난 개헌은 주장하시는 건 대선 후보예요? 예선 예비 예비. 예비 등록, 말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박원순 시장님은 또, 정말 정의로운 분입니다. 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나 또 아이디어가 많은 분. 서울시의 시정을 이끌어 가시고 보면 예. 대한민국도 잘 이끌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고 그래서 네 분 다섯 분이 다 좋으세요. 우리 당에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정말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 벅차고 그러니까 네. 아무리 저쪽에서 뭐 뭉치고 네. 해쳐뭐야 하든 지랄하든 네. 이 네 분만 똘똘 뭉쳐갖고 경선에서 이긴 사람을 딱 밀으면 정권 교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6번으로 등록을 할까. 모르세요. 안티 100만 명 영상하시고 싶으세요? 네? 아니요. 안티 도와드리고. 100만 명 생겨요. 안티 100만 명. 도와드리고 싶어서. 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시청자들과 이게 즉석에서 갑자기 소속기 뉴스 끝나니까, 야, 진짜 사람들 뭐, 몇 명이야? 1,400, 뭐, 어떠셨어요? 우리 시청자들과 직접 해보시니까요. 네. 정말 이게 다이나믹하네요. 그래요? 질문도 다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늦어. 너무 늦어. 근데 주로 크크크가 많으세요. 재밌으신 거 봅니다. 근데 아까 혹시 여기 좀 양양재 의원님 오신다고 네. 뭐 지인들이 오신 것 같아요. 뭐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뭐 이런 노골적인 거는 좀 정편입니다. 정편. 네, 좀 정일 편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연말 그러면 간단하게 내일부터 며칠 안 남았는데 네. 계획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28일이고 29, 30, 31일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2016년은 그야말로 헌정사상 역사상 길이 남을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더 이상 그 촛불은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네. 그렇게 고생하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국민들을 고생시켜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에는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일, 그리고 따뜻한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양향자가 왔기 때문에 이제 잘 될 겁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가는 곳은 다 행복합니다. 행복의 전사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다 잘 되십니다. 예. 예, 시사타파도 잘 되고 있어요. 예, 예, 저를 만났기 때문에. 예,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만나면 다 잘 됩니다. 예. 근데 저한테 잘못하신 분들은 금방 잘 안 되세요. 아니, 정말 30년 동안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도. 예.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디스하시거나 그러신 분은 그냥 그대로 조용히 사라지시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진짜인데. 와, 근데 이 자신감, 그럼 문재인 대표님이 양향자 후보님, 아, 양향자 위원님을 영입했으니까 그분도 잘 된다는 소리네요. 네, 그렇죠. 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죠? 2012년도에 저를 만났으면 그때 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 문재인 대표님이 양향자 후보님을, 양향자 위원님을 찾아갔으면? 네. 어. 모르죠. 모르죠. 예, 그냥 그까지만 얘기하는 게. 그냥, 저도 좀 만나줄 수 있나요? 건달은 안 만납니다. 예, 아이디가 건달이에요. 근데 정말 예.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스스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오늘 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